오, 약간 작업실 같아. 약간 무슨 디자이너 같기도 하고. 커피 내리시나? 뭐 하시나? 뭐야? 커피? 소금? 설탕? 맞춰보세요. 연유. 연유?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뭐 색깔은 몸에 좋은 뭐 분유! 죽염! 분유. 죽염! 땡! 죽염! 땡! 유산균! 유산균! 그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아, 그거는 이제 코코넛 오일. 아~ 오일 풀링. 예, 오일로 좀 구강 내 충치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하고. 보통 그 입병 난다고 하잖아요. 안에 이제 입병 많이 나요. 약물 많이 나요. 나 지금 났어. 사실 제일 좋은 치료는 코코넛 오일을 물고 있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을 계속 입안에 오물오물거리고 있는 게 이제 수분 충독 흡수가 제일 좋고 그 막을 형성해 주는 게 코코넛 오일의 역할이 대단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한번 코팅이 되는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물 먹고 하다 보면 약간 개운해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주 좋은 거죠. LP가 참 모으고 싶어서 모은 건 아닌데. 7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LP를 7천장? 보통 이제 구매를 할 때 두더지 값한다고 해서 디깅 하러 가자 디깅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약수터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LP 가방 두 개 빈 가방 들고 가서 이걸 빨리 난 내가 소장을 해야 돼. 어떻게든 내 옆에 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지경이 됐죠. 야. 어머. 하시나 봐요. 약간 취미로 스크래칭하고 약간 그런 것지 맞춰보세요. 뭐야 저거? 뭐야? LP 세척기가 있어? 아 진짜. LP도 세척을 해줘야 돼요? 예. 네. 아 어머나. 엄청 저기 안에 소리 있거든요. 저 안에. 어머. 저 안에 소리 있어서 저렇게 하면 이제 먼지를. 아 손으로 하는 거 저거 그냥? 네. 원래는 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먼지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저렇게 하고 빨리 닦아서 건조시키는 거죠. 진짜 만물 박사님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으셔? 저 맨날 매일 저러고 닦고 있어요. 되게 귀하게 다루시네. 오, 매의 눈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쌍화차 딱 한 잔만 시켰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계란 넣어드려. 아, 계란 해주세요. 커피숍인데 커피 안 팔고 진짜 쌍화차 파는 그런 있어. 맞아. 빨리 하시는 거. 야, 이건 어디 구석통에 숨어 있었던 건가? 아, 진짜 얘가 문제인데. 아, 근데 너,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세탁소 맡기든지 저 버려야 돼. 저건 안 돼. 그래, 그렇군. 아니, 저거 안 돌아오지 않나? 굳이 다 줬어. 어, 근데 어디... 세탁소에 맡기나? 아, 일단 다 꺼내 봅시다.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우리 초등학교 옆에 그 과학실 딱 그랬는데 저거 옛날에 과산화수소로 머리 염색하고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저거를 빨리 할 때 다 쓰세요?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거의 옷을 세탁소에 많이 맡겼었어요. 이제 전역하고 나서 내가 나를 케어를 해보자. 어디서 이 돈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와, 멋있다. 진짜 멋있네. 군대 다녀온 동안은 거의 군복만 입었으니까. 방에 방치되었던 그 흰 와이셔츠들 특히. 아, 맞아. 그 와이셔츠들이 좀 심하게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 같았으면 이거는 뭐 버린다는 생각 못했어요. 이거는 누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데리고 세탁소에 갖고 이거는 그래도 들을 말이 아니었나 봐요. 빨리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 과산화수소를 제가 이용을 했어요. 9년산을 넘는 이유는 바로 과탄산소다로 해서 근데 해봤는데 되니까 다시 제 옷이 됐죠. 내 옷을 사랑하자. 장 박사님, 이걸 살려봅시다. 살려봅시다. 가요계 허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구나. 아니요. 물을 좀 받아 놓은 거죠, 일단. 네,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내 과거를 하얗게. 제가 왜 가산수를 썼냐면 얘는 조금 더 독하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빨리 얘네한테 좀 이거를 치고 싶었어요. 이게 땅 때리고 싶었어요, 얘네한테. 아, 이제 따뜻한 물에 과산화수소. 네. 빠질까? 이게 물이 안 빠질 것 같아. 물이 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줍니다. 아, 저기다가 이제 베이킹소다를 넣었거든요. 아,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뽀글뽀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담궈놓는데요. 아, 그럼 다 넣을까? 자, 지금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 뽀글뽀글하네. 음식물일지 기름일지에 따라서 세제가 달라져요. 오, 디테일하네. 여기는 기름. 기름. 아, 기름이구나. 기름으로. 기름. 기름. 기름이다. 기름. 저건 세제가 따로 나오는 거죠? 네, 저건 그냥 기존에 파는. 어, 예. 네. 왜냐면 왼쪽 무릎이거든. 누군가에게 무릎을 걸었다는 거. 아이. 생각보다 면적이 좀 있었어요. 기름 제거. 예, 그걸로 세제로 좀 써봤는데. 아, 부분 세탁을. 예. 그러니까 쟤는 빨리 치고 빠져야 돼. 왜냐면 청바지여서 색이 빠질 수가 있어서. 그치, 그치, 그치. 기름이었나? 오, 오, 빠졌어, 빠졌어. 오, 진짜 성공적이었어요. 대박인데? 야, 근데 저거 진짜 너무 괜찮네, 이게? 와, 얘네 빡세네. 안 되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된 거여가지고. 똑같은 친구.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이거 진짜 살려내고 싶다, 살려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다. 장 박사님. 살려내셔야 돼요. 아, 좀 빠졌으면 좋겠다. 살려내고 싶다. 가라, 이야!
석탄산소다. 야, 이게 박탄산소다. 중성세제. 여기다가 가루 넣은 거. 중성세제. 중성세제. 이거는 중성세제. 물 넣고 이제. 아. 근데 저 중성세제가 없으시면 그냥 안 쓰는 샴푸 있잖아요. 샴푸 넣으셔도 돼요. 오케이. 요건 되겠다. 어우, 징한 녀석들. 따로 가져가고. 으아, 떨어진다. 따다. 쉬질 않으신다. 어? 수면 양말? 저 맞춰보세요. 저는 또 뭐 하시죠? 뭐 하려는 저 오일. 뭘 오일? 마시... 에이? 아니, 아니. 스프레이. 아, 냉찜질. 아, 땡. 저게 뭐 뿌려가지고 청소랑 지금... 청소랑 관련 있어요. 청소? 수건? 아, 창닦기 유리창. 창, 어, 거의 나왔어요. 창이랑 가까워. 창 쪽? 천장. 창 아니면 샤시 문틀? 아니?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되고 저희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기분이 좋지 말고 문제는 방충망. 어, 방충망. 방충망이네. 아, 방충망. 수면 양말로 방충망이 돼? 나는 방충망 닦는 사람 처음 봐. 제가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약간 비염처럼 코가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친구를 막 탑 쌓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VIP가 대단하다는 바닥을 많이 물었겠어. 바닥을 불러야 돼.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여기 어떻게 구나 먼지 때문에. 그래서 꾸르면서도 생각했을 거냐 이거를 과산화 수소로 일단 수면 양말로 머리에 개연산을 하고. 먼지가 엄청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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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됐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너무 좋은 팁이다 이거. 짱이다 이거. 저도 다 약간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얼마나 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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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이제 빨리 넣으시나? 와, 근데 진짜 하얘지긴 하얘졌다. 와, 진짜 많이 하얘졌는데? 어? 좀 됐나? 와, 아까 아까. 오, 대박! 살렸네! 오, 대박! 아, 너 진짜, 진짜 살아났는데. 대박이다. 와, 너무 뿌듯하겠다. 야, 이거 진짜.